네, 안녕하십니까. 고전 시간 논리를 물음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향가 중에 하이라이트, 찬기파란가하고 9번에, 그리고 10번에 이제 제 막내가, 그래서 50쪽 표 주세요. 향가. 여러분들은 이제, 향가부터는 이제 1학년 내신에서도 제 막내가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뭐 1학기 중간이든 아니면 기말이든.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이고 4부체, 8부체, 19체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주로 이제 화랑과 스님들이 썼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술성, 즉 믿음이 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정도의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고요. 뭐 사구체의 소동요 이런 거 공부했었고, 헌화가 공부했었고, 팔구체에서는 초용가 그리고 모죽지란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작품 내용만 복습해 주시면 좋겠다. 고전 시간의 목표는 제목만 보고도 아 무슨 내용. 시조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으니까 첫 구절만 봐도 아 뭐 장난치나 유교적인 충, 효 뭐 이런 것들 주제를 퍼뜩 떠올리면 거의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번 문제에서 지향 이거 알았죠? 내가 가르치는 고2 고3 중에 지향을 몰라가지고 엄청이란 말 하면서 안 되고 교수님 헷갈렸대. 쫄았나봐. 여러분들 좀 마음이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이면은 엄청 쫄려요. 의사가 벌벌벌리고. 그래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이제 인디테인먼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고도 막 풀린다니까요. 자, 모 죽지라는 거에서 모는 추모였잖아요. 근데 찬은 예찬. 예찬이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건데, 예찬하는데 자연물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비유적인 표현 그것만 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체 향가 중에 이제 가장 베스트 5베스트였고요. 소리의 리터러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경 설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이제 없어요. 작품 자체만 이제 보고 감상할 수밖에 없죠. 충담사라는 스님이에요. 충담사라는 스님이 안민가라는 향가를 지었어요.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히 부르는 노래가 안민가. 편안한 안자에 백성민자예요. 신라 말기에 가면 이제 막 반란도 많고, 그래가지고 병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래의 힘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충담사가, 안민가는 향가를 잘 지은 거니까, 향가를 지을 때, 누가 어떻게 하면 이 난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변 아는 사람 없냐? 충담사라고 있는데요. 그냥 기파랑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잘 지어요. 그래, 데리고 와. 해가지고 이제 우연히 만났어. 당신 기파랑 지은 충담사 아니요? 맞습니다. Come here. Please. 난리가 났어요. 해가 두 개가 났어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시오. 그때 이제, 내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안미가를 딱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파랑가라는 화랑 그 향가가 엄청 유명해서 누구나 다 알 정도였다. 요 정도밖에 내용이 있지 않아요. 뭐 죽지랑가는 죽지랑, 익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두고 해가지고 스토리가 있었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대가 기파랑을 찬미한 사내가. 사내가는 이제 19체 향가. 사내가는 19체 향가를 부르는 별칭이에요. 19체 향가가 굉장히 유명하고 작품성은 뛰어나니까 특별히 상해가라고 하면 19체 향가구나 그렇게 할 거는 두 개
이 두파랑가하고 제 막내가 되겠습니다. 사실이냐? 네. 앞니가 좀 지워달라.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자는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슬을 밝게 비추고 떠나간 달의 모습이 마치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과 같다. 물가에서도 기파랑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풀이었다. 착각한 것 같다. 일로라는 냇가에 있는데 자갈포를 보며 자갈밭을 보며 강직한 기파랑의 성품을 떠올리고 정신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싶다. 그래서 잣나무, 소나무, 대나무 같은 충성이고 눈이 내려도 덮지 못할 거다. 그 눈이 이렇게 부정적인 치어가 되겠습니다. 눈이. 여기 보면은 요거 풀이는 현대풀이를 주든가 안 주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 물, 그다음에 수풀, 요게 자갈, 잣까지 잣나무, 눈, 곶갈은 화랑의 우두머리. 이제 상황과 정서 다 이제 됐고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시어의 의미 정도 이제 알면 요게 이제 기파랑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시고 그럼 한 가지 이제 그 달은 높은 데 있으니까 고결한 인품 되겠죠? 높은 데 밝고 흰 거니까 물은 깨끗해요. 깨끗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수풀은 이제 기랑의 모습으로 착각한 거니까 이제 뭐 우거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짱돌이 자갈 짱돌 짱돌은 강직 원만 이렇게 이제 성품을 잡거든요. 기파랑의 인품을 물은 깨끗한 거고 짱돌이 왜 강직하고 원만하냐? 짱돌이니까 딱딱하니까. 근데 이게 그 왜 원만하냐? 원만이라는 거는 둥글둥글한 거잖아요. 모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류에서 쪼개는 모난 돌이 불러 오면서 이제 하류에서는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짱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가 원만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 정도 마음의 끝을 쫓는다. 기파랑이라는 화랑, 위대한 화랑의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책시만 다섯 명 드린 겁니다. 1번 이 노래가 높게 평가한 까닭은 우리 죽지랑가 설명할 때 화랑의 세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그거 말씀드렸었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8세기는 화랑의 권위가 좀 약화된 그런 시기다. 이런 시기에 경덕왕이라는 그 신라의 왕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 반란 세력입니다. 신라는 좀 지방 반란 세력이 많았어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 화랑 세력과 연합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대해석이고 추측인 거라서 가능성은 있다. 보기에 이런 거 나오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게 2번이 이제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거. 달하고 이제 뭐 흰구름. 흰구름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새란색이니까 괜찮아요. 긍정이고 보통 구름은 뭐 해와 달을 가려서 관심되고 또 정처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자유로운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흰구름을 따라간다. 따라간다. 흰구름을 따르는 거예요. 흰구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파랑의 이상, 높은 데 있으니까 기파랑의 추구했던 꿈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하도 정보가 없으니까 해석도 향찰로 표기한 거잖아요. 향찰이니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말 표기한 거라서 이 한자의 음과 뜻이 지금의 한자의 음과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우리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앵물, 자갈, 그리고 또 단나무가지, 그리고 네 단나무가지 또 이제 뭐 있어? 눈 서리, 눈이나 서리 여기 있죠? 눈 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부정적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 작품은 이거 중요한 거죠. 직설적으로 대상을 찬양한 것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건 좀 세련된 거 아니냐. 지금이야 시에서 비유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세련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파랑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 좀 되니까 작품에서 이제 중심 이 소재가 됐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 포인트에서는 네,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이 안민가가 여기 보시면 화랑하고 승려니까 대부분 다 이제 화랑이 이제 유불도 그러니까 세 개의 불이 합쳐져 있고 또 화랑이 쓴 거는 좀 뭐랄까 이제 뭐 화랑의 예찬하거나 추모하거나 뭐 그런 건데 또 승려는 이제 불교랑 관련된 건데 안민가는 유일하게 유교적인 이념을 도래했습니다. 유교적인 이념. 그래서 임금, 신하, 백성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명사상이라고 없어서 그래야 되는 게 이 작품에 여기 책에 안민가가 나오지 않아서 정명 이름을 잘 정하는 거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애네답게 하면 나라가 괜찮다. 혼란스럽고 제가 신하가 막 발란시켜가지고 임금 달라고 하는데 그건 네가 네 이름을 잘못 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군다이 신다이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나옵니다. 그 정도 하면 그 그림에서 보면은 갈, 기파랑, 잔나무가지, 내가의 자갈벌 그 정도. 그럼 52쪽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이 이렇게 쉬워도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어가지고 이게 다 이제 풀이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풀이가 되어 있는 거를 잘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인 작품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항상 기원해. 일단 우리 그 뭐시냐. 달아 높이면 보다샤. 정읍사에서도 달은 높은 존재. 또, 임금도 막 상징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만약에 이제 부정으로 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달은 항상 거의 긍정으로 하면 문제는 없다. 흰 구름이 헛된 꿈이다. 요거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작품에서 구름은 떠댕기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꿈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항상 맥락. 그래서 구름을 따라가니까, 따르려고 하니까. 기파랑 따르는 숭고한 이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요. 물서리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리워한다. 괜찮고요. 존나라죠? 이건 따르다! 이거 여러분, 이거요. 이거는 따르다고. 이거는 꺼져. 쫓아내다. 이거예요. 달라요. 지 하나가 있는 거는 따르다. 자식까지는 잣나무가지. 잣나무가 이제 삼목수니까. 풋풋하니까. 뾰족하잖아요, 잣나무가. 뾰족하니까. 고결한 인품, 드높은 절개. 유대 당시에도 잣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가 아니고 대나무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쓰인 게 이 작품이 거의 처음이에요. 잣나무가 절개다, 이런 것들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세트 지문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죠. 거기가 뭔 손인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 최대한 아는 작품 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여기 보시면 혹시 풍상이 성꽃인 날에 갓 피우는 황국화를 그래서 이제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도 음동을 하면 이거 이런 거 같은데 느낌이 와요. 풍상이 성꽃인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온 갑자기 까먹었네? 육후
구호마랑 끊어서 얘기해도 좀 좋아요. 도리야, 꽂힌 채 마라. 님의 뜻을 알게라. 이렇게. 국화가 포인트입니다. 국화가 포인트입니다. 국화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할 때 매난곡조, 사분자. 근데 국화 하면은 지조절개. 얘도 지조와 절개 상징이에요. 왜냐? 풍상, 바람과 소리. 바람과 소리, 이 풍상 세모로 할게. 풍상, 바람과 소리. 가을, 늦가을. 늦가을에 막 소리가 내려요. 눈 내리기 직전에. 그런데도 이 국화는 꽃을 피워요. 국화가 가을에 피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Do you know? 국화 가을에 핍니다. 가을 국화예요, 그래서. 쌤, 장례식장에 가면 흰 국화 있던데요? 그건 하우스고. 원래 자연분은 가을에 피워요, 가을에. 그래가지고, 서정조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잖아요. 국화 한 송이 피우기에 봄부터 소조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 소쩍. 그건 없어요. 여름 천둥번개, 가을에 뭐 누님같이 생긴 꽃이 어쩌고 그게 나옵니다. 기억 안 나시는군요. 우리 디카에서 공부했었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다 지나고 가을에 거의 겨울 직전에 그때까지 계속 봄부터 싹을 피워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보통 꽃은 봄에 피면 팍 피고 팍 지잖아. 근데 꽃은 국화는 계속 꼬마꼬마거리 오 있다가 가을에 팍 피워. 대단한 인내죠. 그래서 국화를 하필이면 이런 날에 국화를 금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에 보냈습니다. 옥당에 대한 정보, 옥당. 뭔가 집인 것 같죠? 당이니까. 당, 집당자예요. 집당. 무슨 당, 무슨 당.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당이 아니고. 옥당은 홍문관이라고 이제 그 젊은 신하들이 왕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 왕권 보호, 보장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홍문관.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는 이제 복숭아꽃, 오약꽃, 복숭아꽃, 오약꽃. 복숭아 도자에 오약 있자거든요. 복숭아 오약꽃은 너는 꽃인 척하지 마라. 너는 꺼져라. 아, 내가 님의 뜻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송순이, 여러분, 송순이 젊은 신하였어요. 옥당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과 임금님이, 임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임금님이 아무 설명도 없이, 뜻도 없이 금화분에 걸어 담아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느낌밥 시를 써가지고 내 마음 숙제야? 시험이야, 시험. 이렇게 임금님은 갑작스럽게 막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거 국화, 국화. 향기 좋네. 향기를 쓸까? 나가자. 송순이 이걸 쓴 거야. 탁 쓴 거야. 임금님이 오! 내 뜻을 잘 알았어. 역시 송순이구만! 1등! 해가지고 막 어사주 술을 막 있다만 냉면끓여다가 줘가지고 원샷! 뚝! 안 마실 수 없거든요. 임금님이 내심을 확 칠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뭔 소리냐? 국화를 보낸 뜻! 까부짐하고 충성해! 이런 얘기를 딱 알아들은 거야. 아, 국화를 보낸 이유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왕권을 보호하는 뜻을 버리지 말라고? 도리는 금방 지잖아. 얘는 간신배야. 아, 간신배를 꽂힌 척 하지 마. 너는 임금의 뜻을 몰라. 꺼져! 난 국화처럼 밟는 거야. 뭐 이런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끌과 보기는 시간의 흐름. 딱히 시간을 알려주는 그 키워드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아침, 저녁 이런 거 없죠. 1번. 이번에 대상과의 관계 개선이다. 대상은 비파람이고, 여기서 대상은 임이고, 그죠? 원래 전개가 좋았어. 개선이라는 건 뭡니까? 안 좋았던 걸 좋게 만든 개선이잖아요. 3번. 자식까지와 눈은 다시까지는 이제 담고 싶은 절개고 노는 시련이고 황국과 풍상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겠죠. 이끌과 보기에서 대상의 부재, 대상이 없어요. 화자에게 갈등의 원인이다. 이때 갈등은 내적 갈등일 거예요. 외적 갈등 아니더라도
인격적인 시에서는 갈등은 내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상의 부재다. 여기는 이걸 대상의 부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비판한 바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얘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 임금님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파랑이 지금 없다. 기파랑이 임금을 그리워한다. 그러니 보고 싶은 마음이 딱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가 아니니까 보기만 여기는 위클만 해당되는 것이죠. 얘만 해당되는 거지. 대상의 부재 갈등의 원인이다. 윗글만 해야 되는 거다. 보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됐죠? 4번. 5번 봅시다. 이랑은 그림의 대상이고. 맞죠? 원망이다. 말도 안 되지. 이 임금님, 이 님이 임금인데. 원망. 임금을 원망한다? 임금을 원망한다? 없습니다. 아, 하나 있긴 있어. 좀 나중에 배우게 돼. 정과정. 정서가 쓴, 이제, 완전하게 고려가요도 아니고, 향가도 아닌, 향각의 여요라고, 향각의 계획 여요. 그러니까 향가와 고려가요가 짝꿍되어 있다. 과도기적인 작품 중에 정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임금님이, 단파싸움 심하니까 정서한테 야 너 잘못 없는 거 아니까 그래도 시끄럽잖아 잠깐 고향 좀 가 있어 요양한다 치고 내가 1년 뒤에 불러줄게 금방 불러줄게 하고 진짜죠? 1년 뒤에 불러줄 거죠? 하고 내려갔어 그랬더니 안 불러줘 20년 동안이나 안 불러줄 거야 결국 그 임금 죽고 다음 임금님 정서 불러줬어 그러니까 뭐야 님이 나를 네 자신이니까? 나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어? 어? 이런 생각법에 정과정이 있습니다. 확실만 하죠. 20년 동안 안 불러줬으니까. 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50점 쪽에 제 막내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제목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는 제사이고요 막내 잊어버릴 망 누이 내자 그래서 막내가 죽은 누이이고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누이가 죽었구나 그럼 어떤 심정일까 좋진 않겠죠 슬플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10줄짜리밖에 안 되는데 슬픔과 극복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적으로 을명사는 스님이고 그래서 사실 스님은 추가 외인이긴 한데 그냥 가족과 이제 신앙 가족과 왔다 갔다 했었나 봐 집부채 향가이고 삶과 죽음의 상황을 뛰어난 비유 역시 이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런 의미이고요 배경 설화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막내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금 작품인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1년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죠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 우리 저승기 노잣돈 종이돈 지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노잣돈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종이돈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입 안에 이제 종이돈이 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눈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최근에 제가 봤잖아 팔고 들어갔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근데 바람이 갑자기 휙 불어가지고 종이돈이 하필이면 서쪽 동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북쪽이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북과 서는 북망산 서역산만리 해가지고 저승을 의미하거든요 예, 하필이면 서쪽이냐 서쪽이
저승 길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아 누이가 잘 가고 있구만. 누나는 필요할지 모르니까 전해주는 그런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가지고 전해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막 뭐 눈물 흘리고 막 뻥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누이가 금단 왕상했다 라고 이제 믿는 거죠. 이제 노래 설명 보시면 화자는 화자가 이제 월명사죠. 월명사.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냐.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게 큰 충격인 거네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불행한 일이죠. 슬퍼하고 나뭇잎이 지듯 나뭇잎이 떨어지듯 죽어간 누이의 죽음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허망함. 우리가 네 글자로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어제까지 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 아, 그 허전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but 곧 극락세계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 요?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사 앞에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어서 참 머뭇거린다. 이 표현 머뭇거린다 망설인다 뭐 그런 거거든요. 머뭇거린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두렵다 해석합니다. 보통 두렵다로 머뭇거리고를 두렵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왜 두렵냐? 죽은 누이는 요절에서 요절 젊은 날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월명사도 젊음이야. 젊을 여러분 지금 한참 10대 뭐 피어나는 그 시기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합니까? 안 하죠. 앞길에 그 말리고 아 대학은 어디 갈까? 남자친구 누구 만나? 결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장밋빛 전망을 상상하고 귀도 모자라 그 시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죽음 뭔 언젠가 오겠지만 그걸 부정할 수 없죠. 언젠가 오겠지만 당장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뭔 미래이고 남의 일인 것만 갖고 그렇잖아. 사건사고를 접해도 아유 안 됐네. 아휴 공부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죽음이 또 떨어졌어. 내 누이에 내 가까운 혈육에 죽음이 또 떨어졌어. 오 죽음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내 곁에 있구나. 우리의 일상에 항상 죽음이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건사고를 보면 건물이 무너질지 어떻게 알겠어. 버스 정류장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하필이면 그것도 다 돌아가셨는데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 아니야? 나뭇가 건물을 막아져가지고 가로수가 무슨 그건 와 참 거시기해. 사람과 죽고 사는 게 참나의 순간에 버스가 10초만 빨리 끊었어도 10초만 늦게 왔어도 사는 건데 참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죽음이 처음 내려앉는 거야. 두렵지.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툭! 내 곁에 있구나. 아, 두려운 거야. 이 두려움은 그렇게 여기 있다! 여기 있구나.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누이의 죽음의 그 상황인 거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당하고 갔습니까? 나가 이제 누이 직접 인용한 거야. 누이의 말을 이거 이 나하고 이 나하고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나는 화자 열병사고 이거는 누이이고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스러운 죽음을 요절 이런 요절 허리 요자예요. 허리가 꺾였다. 그러니까 중간 많이 못 살고 꺾였다. 젊은이의 죽음을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도 못하고 죽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죽은 거야. 간단한 말도 못다 하고 죽었으니까 유언도 못하고 죽었어. 이제 19차는 이렇게 네 줄씩 끊어줍니다. 3단 구성이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이면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이른 바람이야. 빨리 불었어. 바람이 적당히 때가 되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당연한 이치잖아요. 죽음 당연한 이치인데 빨리 불었어. 빨리 떨어졌어. 그래서 요절이다. 그래서 바람 이런 바람은 좀 안 좋은 거죠. 떨어질 잎, 이파리 잎이
죽은 누이, 떨어질 잎이 죽은 누이. 누이를 의미하고, 한 가지. 같은 나무, 한, 이, 하, 이때 하나는, 하나는, 원의 의미가 같은, 같은 나뭇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지라, 나고,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너랑 나랑, 같은 나뭇가지랑 이팔, 똑같은 이팔인데, 나는 붙어있고, 너는 떨어졌냐. 어디로 가는 거니? 너는 어디로 갔니? 왜? 내 그대가 너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니? 이런. 그래서 여기 가는 것을 모르겠구나. 그래서 희망함 인생구나.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불현듯 종이돈이 막 날라가고 막 그런지 몰라도 아, 시상에 저만 반전이 있습니다. 아, 미터찰에 맞고 올다. 맞고 올은 만날. 만날다. 그, 누이는 아마 착했으니까 극락 왕생했을 거다. 천국 갔을 거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으려면 내가 가면 되지. 나 어떻게 갈 수 있지? 내가 스님이니까 열심히 도를 닦으면 되지. 착하게 하면 되지. 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으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을 데가 없잖아. 빨리빨리 도를 닦아야지. 이렇게 해서 극복하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언제 가서 만나봤지? 그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미타찰. 미타찰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간인데, 공간이죠. 이상적 공간. 이상세계. 이상적 공간. 이상적 공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흔히 뭐, 하늘, 뭐, 이런 것들. 하늘, 뭐, 이제 뭐 바다, 이런, 뭐, 뭐 천부, 천상계. 아주 바람직한 곳. 만날 나. 만날 나라는 말을 확신하고 있는 거야. 도닦아, 도를 닦아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윤회. 만나고 헤어져 한번 헤어지면 끝이 아니야. 또 만날 수 있어. 블루의 윤회 세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좀 가까운 효력의 죽음 혹은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면 안쓰럽죠. 그렇지만 또 만날 거라는 희망으로 또 극복하고 더 불행한 죽음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 그림 잘 보면 여러분 그림 이미지 세대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파리에서 이파리는 누이이고요.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배만 밑으로 그어져 있으면 누이이고 같이 밑으로 좀 아 죽은 누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미타찰이 극락세계 이런 말, 극락정토, 극락. 극락이 이제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 극락. 이거 뭐 불교 이상세계. 저승 아닙니다. 저승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갓셀이라고 있는 공간. 불도를 닦아 가게 될 곳이다. 이 정도 하시고. 네. 지난번에 왜 19채 향가의 형식적인 부분은 문학사의 전통 계승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향가가 시조의 스타일에 영향을 줬다. 두 가지 면에서. 세 부분과 감탄사. 요게 향가에서 형식의 기원이 아니냐. 우리 왜 정읍사에서 여러분 다라 높이고 무다샤 어리야 부강돌이 아우 가로운데 어쩌죠 해가지고 그거 여우고 딱 날려버리고 일행이형 갖다 붙이면은 세줄다리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걸 정읍사 기원설이라 그러고 향가 기원설이 유력합니다. 향가에서 온 것 같다. 19세 향가 중에.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부분은 3단 구성이라고 하는데 19채 향가가 네 줄, 두 줄, 내용 좀 끊어진다. 사사이 끊어지고, 또, 아, 이것도 끝부분에 시조에서도 어즈버, 아니야, 그런 감탄사 나오는 것도 거의 유사하다. 아주 거의 이제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지만, 19채 향가 기원설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설입니다. 유력한 설이에요. 많이 나오죠. 두 개, 세
3단 구성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학성 자체는 여기 이거 죽음에 대한 사고와 극복하는 삶의 자세가 내용상으로 좀 중요하고 비유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파란가에서도 비유가 탁월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목에서도 비유가 좀 탁월하다. 또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 까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불교 사상 극락정토가 다시 말하지만 젖은 아닙니다. 젖은 아니고 천국이다. 지저이 날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주술성도 있다. 그리고 3번 보면 여기에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이거 님의 친구에서도 나왔었어요. 그 한용우님의 친구에서도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거의 안 했습니다. 뭐 떠날 때 다시 만날 곳을 여러분이 쉽습니다. 여러분들 모인 사람은 반드시 정리 이별이 정해져 있고 거자 필반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만났을 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헤어질 때 쿨하게 보내주는 것이 맞다. 돌고 도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하고요. 이 정도. 나머지는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다 수준은 되게 높아요. 1번 문제가 여러분들 이거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없었으면은 까다로운 문제다. 별표 치시고 무게 치시고 화자의 태도예요. 화자의 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순한 사랑을 통해 허무를 벗어나고자 한다. 허무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한 허물을 종교적인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순한 사랑이다. 지고지순한 사랑은 보통 우리가 연인에게나 하는 것이지 죽은 누이를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고 되나? 안 되지. 그래서 효력을 상실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스스로 고통 속에 던져서 자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그럼 이건 자신이 지금 고통에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나를 고통 속에 그냥 도닦는 게 원래 하는 일이잖아. 이걸 고통에 던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요거 3번도 그래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 마치 이제 미타찰 하는 거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또 근데 영혼으로 회귀한다 미타찰에 돌아가는 것은 영혼을 회귀하는 건 뭐냐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거든. 불교에서는 순환이야. 순환 회귀는 돌아간다는 거야. 이거는 순환의 개념이 없거든. 영혼 회귀는 적절하지도 않고요. 또 삼바춤 경계를 벗어난다는 것도 누이의 지구는 받아들인다. 벗어나는 게 아니지.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3번 선택지 어렵습니다. 그냥 만나면 4번을 보시면 그냥 가장 깔끔해요. 헤어졌어. 누이와 헤어졌어. 죽은 거 헤어진 것이죠. 받아들이면서 기다림으로 극복이다. 돌을 닦는다는 게 기다림으로 볼 수 있느냐. 도 닦아 기다리겠다. 기도드린다. 근데 이게 기다리보다가 이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만나다가 기다린다는 거니까 괜찮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운명을 초월한다. 주어진 운명을 초월한다는 거는 누이와 나의 죽은 누이 나와 인연을 벗어난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초월한다는 뜻은 적절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 그러면 속세를 벗어난다는 건데 현실과 거리 둔다는 얘기는 속세를 벗어난다는 건데 지금 벗어난다는 건 없죠? 지금 있는 곳에서 돌을 닦겠다 이거밖에 없는데 스님이 저도 돌 닦는 거지 뭘. 그래서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운 택지다. 이거 잘 보세요. 헷갈리면
정확한 거 딱 골라가지고 그거 밀고 나가. 헷갈려 하지 말고, 낚이지 말고. 2번 보겠습니다. 미탁철은, 지향이에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을 함축한다. 바라보자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장함, 목 닫고 있는 곳, 유한성. 유한성은 아니고,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유한한 건 아니겠죠. 죽어 다 자는 거니까. 죽음 이후에 만나는 거니까. 환상까지는 아니고. 3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해석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 이게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제. 1학년 문제 치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보면, 간밤에 불던 바람, 바람이 간밤에 불었나봐요. 만정, 정원에 가득한 도화, 복서꽃이 다 지겠다. 우리 곧 있으면 여러분, 벚꽃이 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기간에는 항상 아쉬워요. 제대로 마음 먹고 구경도 못해요. 그죠? 나도 그래요. 나는 계속 그래요. 이 시간에. 그래서 주말도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고 막 그랬는데, 데이트할 때는. 또한, 뜰에 가득한 복숭아꽃이 다 지겠다. 아이는 아침이 돼가지고 비를 들어 그걸 쓰려고 하는구나. 낙화. 도화가 떨어졌잖아. 그지? 낙화인데 꽃이 아니냐? 쓸어 뭐 하겠느냐? 냅둬! 그러고 구경하겠지, 자식아! 이런 거예요. 요때의 바람이 부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바람하면 다 부정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맨날 봐야 된다. 그냥 자연의 현상이다. 현상이다. 꽃이 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봅시다.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아, 나무가 쓰러졌네요. 이 바람은 안 좋은 거네, 그럼. 나무를 쓰러뜨렸으니까. 부정이네, 부정. 쓰러진 나무. 비가 온다. 네가 해서 비가 온다 하여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나면이라는 말은 서귀파. 비가 와도 싹이 안 난다. 왜? 죽었으니까. 똑 부러졌으니까. 제가 나 그렇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싹이 안 난다. 비가 와도 싹이 안 난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아 비가 오면 싹이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녀 이제 내 얘기 내 화자 얘기. 임을 그리워서 든 병 무슨 병? 무슨 병? 호리병? 맥주병? 아니고 상사병. 소스병 아닙니다. 상사병. 약이 먹는다 낫겠느냐? 약이 있어? 상사병에? 무슨 약이야? 없지. 그지? 소주가 약이 될 수 있긴 하죠. 낫게 안 낫는다. 저 임이시여. 임한테 반말하고 있어요. 널로 든 병이니 네가 무슨 까다라 빨리 와 이 자식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됐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봅시다. A가 요거죠? A가 요 바람. A와는 달리, A의 바람은 시련이다. 아닙니다. 화자의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자연, 단순한 자연 현상이다. 다르죠. A는 시련인데 A는 시련이 아니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모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이대로 되려면은 얘도 시련이고 얘도 시련인데 모두라고 해야 더 정확한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조금 그렇긴 하죠. A도 시련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A와 B의 바람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원인. 소문자 A에서는 누리가 죽었죠. 이파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요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렸죠. 같은 원인이다. 그래서 B와 달리 A는 B가 누이죠. 누이.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 왜냐면 꽃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와는 달리 비의 나무는 화자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비는 요 비가 니파리는 죽은 누이잖아요. 죽은 누이니까 요 비는 아 비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 불어 쓰러진 게 아 이미 없어가지고 내가 외로워하는 거구나. 나무는 나구나 이런 거야. 지금 나는 지금 이미 없어 외로워가지고 뚝 부러진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아 이거 어렵죠. 이런 거 되게 어렵고 고달프죠. 본문도 봐야지. 보기가 두 개씩이나 있네. 더군다나 해석이 좀 잘 안 되네.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익히시고 B,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한다. 수동성.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이다. B는 뭐 바람에 떨어진 거고 A의 도화도 바람에 떨어진 거고 B의 나무도 바람에 쓰러진 거니까 이거는 수동성이 맞겠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고 괜찮네. 논리적으로 뜨당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그 작품을 이해하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면 문제 해결력은 이런 문제들 자꾸 풀어보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길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복습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 더 이제 강화될 수도 있어요. 매번 낯선 문제를 풀면서 빌릴 수는 없거든요. 그 풀었던 걸 바탕으로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 회로를 강화하는 것도 바탕. 1학년이면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배운 것만 잘 익혀도 틀리지 않는다. 위태위태 하지 않다. 이걸 알아주시고 뒤를 넘겨보고 있죠. 아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좀만 요령만 좀 알면 여러분들이 그냥 책들 샤워에 막 30초씩 쓰게 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되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이게 두 개 기파랑과 대원매가 딱 좋습니다. 그냥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 관련해가지고 뭐 문제풀이라는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까지.